좀 전에 저희 런 네. 봤는데요. 네. 그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플롯이 그 불행한 플롯이 이렇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행복한 플롯을 끼워 넣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. 불행이 메인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? 불행이 메인이고 네.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잖아요. 네. 소미상관이라고 그쵸? 되게 그 앞과 뒤에 똑같은 장면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게 메인일 확률이 높다 아. 라고 찍어봅니다. 행복한 장면은 네. 그렇게 가고 싶고 되고 싶은 거고 현실은 지금 물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. 그 행복한 거죠. 장면이 나비가 꿈이네요. 꿈 그쵸? 네. 아까 얘기한 이제 또 장중 지목은 이제 내가 꿈을 나비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사람 꿈을 꾼 것인지 사람이 나비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 할 정도의 되게 헷갈리는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. 가사는 근데 끝에 Love is a lie 라고 해서 네네. 비극이 현실이라고 제가 보기엔 못을 박아주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 물속에 들어가다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 뭐지 병원 같은 데 누워 계신 분이 딱 누웠는데 네. 다시 잔디밭 누워있는 화기애애한 장면을 바뀌고 아 힘든 상황인데 나는 여길 가고 싶어를 교체해서 보여주니까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되게 힘들 어떻게 저래서 뛰냐고 힘들겠다 막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죠.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흡입력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. 그렇죠. 우선은 네다섯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너라는 대상이 연애 감정을 가진 이성이나 그런 대상이 아닌 것 차라리 노래 가사만 들으면 내가 힘든데 너를 사랑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사랑하는 그분은 대상을 모르겠어요. 네. 네. 나의 젊음? 일 수도 있고 지금 동료인 다른 멤버를 다른 청춘 우리 모두의 청춘일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아 뮤비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랑 노래야 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고 아 그쵸 그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개니까 재밌잖아요. 약간 빈칸이 있으면 상상하는 재미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중인성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. 편집할 때도 그 물에 들어가는데 그 컵에 원하는 물 문을 열었는데 차량 문을 열었는데 네. 파티장 문 열고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게 되게 재밌어요. 근데 현실도 그렇지 않아요? 내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이지만 항상 인생에서는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양연화 영화도 제목은 화양연화인데 그들의 섬세한 감정과 이런 것들은 너무 아름답고 막 슬픈데 내용은 사실 정말 현실이 너무 아픈 거죠. 이 화양연화 전에 방탄소년단은 막 꿈이 없어! 학교는 절망! 네 꿈은 뭔데? 상남자! 막 너의 오빠! 되고 싶어! 막 이런 네. 그룹이었거든요. 네. 그것만 들으니까 그림이 안 그려진다. 그리고 요 후에 방탄소년단은 내 피땀 눈물 막 이래요. 아 그건 알아. 피땀 눈물은 알아. 아는 건 알았어. 네. 그 중간이 요거거든요. 아. 이 전에는 교복 입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런 뭐 각자 컬러풀한 뭐 가죽 잠바에 뭐 멜빵 바지에 그 접은 진에 그런 약간 얼반한 스타일로 확 바꿔요. 춤도 그래. 춤도 그 얼반 남성 스트릿 재즈류의 춤을 추기 시작하고 근데 여기가 약간 그런 과도기예요. 스타일적으로 비주얼 스타일이나 춤 스타일이나 얼마 됐죠? 그 데뷔한 지? 2013년 6월 13일 데뷔. 이 런은 2015년 11월. 네네. 제가 케이팝을 파진 않지만 다른 네. 쪽을 파다 보면 성장하는 그룹이나 배우를 보면 되게 즐겁거든요. 너무 급성장해요. 진짜 빨라.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일 때 찍은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전화할 때 힘들지 막. 가고 싶은 현실은 눈에 딱 있는데 못 가니까 발버둥 치잖아요.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되게 즐기는 시간이거든요. 오 괜찮네. 네.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사는데 힘든 요소가 이렇게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밥 한 끼 먹으면서 막 웃는 시간도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와 파릇파릇해 와 행복해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파릇파릇한 것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어른들이 기획한 거야. 어른들이 네. 그 젊고 생생한 네. 나이대의 분들을 네. 통해서 보고 싶은 거를 주문 기획하는 거죠. 이 나이 든 사람들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네. 이런 생생한 거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방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기획한 느낌이 오는 게
그 자기 나이 때 딱 느낄 만한 거를 좀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있는 거. 10대 초반은 다 이뻐. 뭐, 뭐 화장 안 해도 이뻐. 뭐 얼마나 좋을 때야. 대학 사서 고생할 때. 아, 그치. 아, 웃기고 있네, 진짜. 근데 저 그때 아무도 안 사주던데 좀 돈 주고 사주지. 그치. 그때 솔직히 겁나 힘들었거든요. 아, 저도 20대로 돌아가려면 안 갑니다. 어, 진짜? 사람이 우울할 때 반짝반짝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. 네. 우울하니까 차라리 그냥 같이 슬픈 걸 들으면서 공명하고 스스로를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. 지금 이걸 보면 쟤도 저렇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. 내가 혼자가 그거, 아니다. 그러니까 한 80% 90% 사랑 노래인데 지금 차트에 한 8, 90인 것 같고 그게 노래가 한 10%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BTS 노래를 들으니까 그 10%인 부분을 들려주면서 그거를 되게 잘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면서도 약간 아프게 약간 때리면서 보여주신다. 되게 복잡한 플롯을 되게 세련되게 표현해주는 거야. 화면 전환해서 세련되게 해줘. 연기도 되게 멋있게 해. 그 사이에 나오는 가사도 딱딱 화면에 맞아떨어져. 이러니까 되게 재미있게 넘어가지. 아,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하고 그냥 보면서 되게 힘든 거지. 보면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제 스스로 버벅대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야, 감정을. 오, 오케이, 이렇게, 오케이.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지.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장면이 보면 똑같이 숨 막히잖아요. 네. 괴로워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나온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저 사람이 저 안에 있지만 꿈꾸는 세상은 이런 거라고 빨리 해소가 되거든요. 네. 근데 그리고 마지막에 물 밖으로 나와주는 장면이 없었으면 좀 되게 답답한 차를 끝났을 텐데 어쨌든 물 밖에 나왔어. 그러면 다시 현실을 직면하겠지? 이게 해소가 되겠지? 이런 대칭을 잘 썼네요. 네네. 희망을 좀 가져보는 거죠. 여기서 보면 아까 시작과 끝도 대칭이고 그 다음에 화면 자체도 대칭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사도 되게 이제 보면은 뭐 행복한 얘기하지만 나는 달려갈 거고 뭐 내가 힘들지만 달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단따단따단 되게 잘 맞았더라고요. 그럼 오늘 MD님께서 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봤습니다.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 리액션도 또 같이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빠이.